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네 번째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이 100년째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 하면 여러분들 다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날 텐데, 저는 또 다른 제 추억보다는 어린이날과 관련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에 대체 휴무제를 만들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만들 때, 소위 말하면 그 국경일, 뭐 국경일이 휴일인 국경일이 공휴일, 일요일이나 다른 국경일하고 겹칠 때 다음 날을 이제 휴무로 하는 게 대체 휴무제인데, 그걸 하면서 모든 공휴일을 하는 거는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세 가지를 대체 휴무제로 했던 일이 있는데, 참고로 어린이날 맞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휴무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다른 때 일요일이 될 때는 다음날 어린이날은 휴무가 됩니다. 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날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렸고,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오늘 하천과 관련한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릴 적 물장구 치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인천에서 자라나서 생활을 하면서, 저기 이제 여기는 아닌데 서구 개건너 쪽에 서구 쪽으로 가서 물장구 치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소중한 추억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그 우리 자연 하천, 그리고 거기서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를 잡고 또 멱 감는다 그러죠. 이런 일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 인천의 다섯 가지 하천을 되살려서 우리 환경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그 어떤 문화거리로서의 장소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뭐 여기 물장구 치고 헤엄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하천을 복원시켜 나가고 또 우리에게는 좋은 친수 공간으로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큰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에 뭐 하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다섯 개의 큰 주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불포천이나 공천천이나 나진포천, 또 남쪽에 장수천, 그리고 승기천, 이런 다섯 가지 하천을 제대로 복원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사실상 이게 지금 도시화가 되고 많은 시설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충분히 전문가하고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대안 모색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5년부터는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계 의견을 수립해서 이런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기본 골격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하천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들이 모습에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모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그 대표적으로 그 청계천 복원한 것이 성공적인 사례로다가 시민들에게 각인이 됐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훌륭한 하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굴포천이 이렇게 해갖고서 아라뱃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아라뱃길 수량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복원하는 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굴포천은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김포로 흘러가고, 지금 나진포천이 김포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아라뱃길의 수량을 갖고선 이 복원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다. 즉, 지금 문제냐면, 이 하천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수량 수질의 문제입니다. 수량이 확보되지 않고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이 물을 역류로 흘러서 상류로 보내갖고 내려오는 방안이 있고, 또 고조 높이에 따라서는 자연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쪽은 아라뱃길 한강 유역에 물을 활용할 수 있고, 장수천이나 승기천은 바로 잠실에서부터 오는 그 수량을 갖다가 정수장에서 남은 그 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5대 하천이 이제 자연 생태 하천으로 돌아오게 되고, 시민 친수 공간이 되고, 또 그와 함께 주변에 시민 편의 시설, 자전거 길도 만들고, 또 거기에 편의 그 휴식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인천이 완전히 달라진 그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이 어린이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 재임시에 저기 유재용 의원님, 구청장 후보 나와 계신데, 생존 수영을 제가 실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해야만 되는 이유의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사실 좀 약점이 있습니다. 다 잘할 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수영에 좀 취약합니다. 이상하게 인천에 옛날 사실 뭐 물장구는 쳐도 수영할 데가 없어요. 송도 유원지 거기서 수영을 하고 그랬는데, 수영을 잘못 배워갖고, 수영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진국에 가면요, 수영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생존 수영이에요. 생존 수영. 어떤 경우에도 물에서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인천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생존 수영을 하도록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됐는데, 그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인천에 있는 모든 수영 시설을 활용하고, 인천에 있는 수영을 잘하는 시민들이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서 생존 수영을 가르쳐서 인천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물에 대한 저처럼 공포심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워터파크라든가, 또이 아쿠아리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일부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워터파크 문제도 몇 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송도 유원지를 비롯해서 몇 가지 그 테마파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잘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시켜서 이런 워터파크,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 물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추억을 간직하고 또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공원 문제인데, 우리 인천에 152개 읍면동이 있는데, 사실상 뭐 조그만 놀이터 차원이지, 그렇게 아이들이 즐겨 할수 있는 어린이 공원 차원까지는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역 특성에 맞게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공원 시설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같은 차원의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이런 게 있는데, 첫째는 안전입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제가 8년 전 기억이 나요. 선거운동 과정에 부평에 어느, 우리 김숙 의원이 기억하시네. 8년 전. 그걸 갔더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로 조치를 해줬더니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그 후에 저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안전입니다. 생존 수영도 첫째가 안전입니다. 두 번째가 즐거움이고, 거기서 체력을 단련하고 행복인 거고,
첫째는 안전이다. 안전만큼은 어떤 경우도 위해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인천은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15개 유엔 산하 기구하고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 제가 송도를 바이링구얼 시티라고 만들겠다 그랬어요. 영어 통용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생활 속에서 영어가 가능하고 이 국제기구에서 함께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국제적인 그런 인물로 인간으로 인재로 육성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문화체험 홈스테이형 이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즐거우는 뭐 e스포츠라든가 또 여기 RC 스포츠 경기 이런 것을 좀 더 현재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 갖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같은 경우 보드 게임이라든가 전자 게임 이런 건강한 스포츠이면서 문화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꿈을 실현 희망의 사다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인천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가 3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이 세대 간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져야 되고 청년이 희망을 가져야만 그 사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래의 행복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100년 맞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아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우리 어린이가 꿈을 갖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